예, 바로 이어서 좀 쉬고 왔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이제 SQL을 날리다 보면은 그 카운트라든가 이제 맥스 같은 거 아니면 평균 열대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계산하는 프로젝션과 이제 조금 더 유지 보수가 용이한 네임드 콜이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이제 DB의 종속적인 그래가지고 성능을 좀더 향상시킬 때쓸수 있는 네이티브 쿼리까지 오늘은 그냥 대개를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개더 추가해서 리스트릭션 조금 더 나갈게요. 추가해서 네, 리스트릭션 리스트릭션 총네 가지의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매번 그게 들어가니까 딜리트를 전부 다 해주겠습니다. 예, 딜리트를 전부 다 해준 다음에 7개씩 넣어주는 걸로 해가지고 7개를 맞춰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리스트릭션부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정의해둔 파일을 불러와서 일단은 크리테리아는 session.create criteria 하면 되겠죠? student.class criteria.add 해서 restriction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OR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제 제한 상황에서 또 제한 상황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between 해서 만약에 나이는 21에서 25 사이 가지고 age가 21에서 25 사이고 또 이렇게 해서 restrictions 해서 between 해서 잠시만요. 예. 이번에는 국어 점수가 그래도 좀 높은 애를 뽑고 싶어요. 가지고 국어 점수는 한 70에서 90점 사이를 뽑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70에서 90점 사이. 네. 이런 식으로 애를 뽑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면은 criteria.lis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list.lambda식을 사용해서 뽑아보면은 나이는 21에서 25 사이고 거나 지금 5R이죠 5R 거나 아니면은 국어 점수는 0점에서 90점 정도 이렇게 하면은 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나이는 21에서 15 사이이고 있거나 이제 국어 점수가 0점에서 90점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뽑아보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예, 이렇게 되는 걸래? 예, 되는 겁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맞네요. 예, 아이디가 좀 높길래 보니까 아이디 지우고 올라가는 거에 맞았습니다. 예, 이거 잠깐 확인해 봤어요. 일단은 여기서 보실 것은 리스트릭션이 이렇게 뭐 OR도 써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또 다양하게 줄 수가 있다. 이제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젝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프로젝션 뭐냐면은 잠시만요. 프로젝션은 이미 저번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봤냐면은 여기서 봤었죠. 다음 커먼에서 지금 카운트를 할때 이제 크리테리아를 만드신 다음에 set projection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로우 카운트를 날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줄 수로 날린 거였죠. 그래가지고 자 걸리자. 네. 프로젝션 어떨 때 쓰냐면은 크리테리아 한 다음에 session.create
스 크리테리아 해준 다음에 저도 좀 플러스 해주시고 셋 프로젝션 예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프로젝션스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버네이트에 있는 거죠. 가지고 지금 점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썸이라든가 맥스 민 뭐 카운트 이런 걸 다 정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AVG를 해줘가지고 평균 점 뭐 유니크 리절트를 해가지고 단일값이니까 유니크 리절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해주면은 아마 더블로 해가지고 AVG 이런 식이 나오겠죠? 평변환 해주시고요. 그래서 국어 점수 평균 해주면은 AVG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렇게 뭐 평균 점수도 구해줄 수 있는 거겠죠. 예. 다시 한번 보시면은 set projection 써가지고 projections에서 이제 API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주소가 있는데 여기 주소를 살펴보시면은 뭐 이제 이렇게 맥스 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 찾아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이고 씨. 그 다음 보실 거는 네임드 쿼리입니다. 예. 어떤 쿼리가 자주 쓰인다고 할 때 그럴 때 네임드 쿼리를 쓰게 되는데요. 예, 제가 미리 아마 만들어뒀을 겁니다. 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정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이 엔티티가 있는 곳에서 이제 하이버네이트 네임드 쿼리를 줬습니다. 예, 가지고 아마 자바 X로 주셔도 될 거예요. 가지고 네임드 쿼리를 준 다음에 아, 근데 이제 하이버네이트 쿼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이버네이트 또 쿼리 객체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임드 쿼리를 준 다음에 이름과 이제 쿼리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예. 보시면은 거의 그 HQL과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주 쓰이는 거를 여기 앞에다 두기 때문에 유지 보수성 면에서 좀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이거를 실행해 보면은 아, 쿼리는 월지 하이퍼네트에서 쿼리는 이제 session.get을 눌러보시면 named query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query name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query name이 find by age였죠? 가지고 예,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뭐 그거랑 똑같이 set 뭐 integer 해가지고 뭐 나이가 25살 이상인 거 25살 이상인 애들을 살펴보면은 아 통길동밖에 안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리스트 해서 student 해준 다음에 query.list 예.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가 25살 이상인 학생 해서 list.foreach 예.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가 25살 이상인 아 이상 초과한 학생이 나오겠죠. 예. 아 25살 아, 제가 그 이상으로 해놨네요. 예. 이렇게 되면은 나이가 25살 이상인 학생이 나오는 겁니다. 예. 다음에 네이티브 쿼리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네이티브 쿼리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근데 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성능상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는 그 특정 DB에 이제 종속적인 쿼리를 날려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쿼리는 뭐 session. create SQL 쿼리란 게 있죠. 그리고 select all from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를 적어주면은 예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또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잠깐? 그냥 포이치에서, 아이씨, 뭐,
예. 5원은, 일반, 그냥, 쿼리로 뽑은 것. 순수 쿼리로 뽑은 건, 나올까요? 어디 갔냐? 예, 잠시만요. 아, 예. 잠깐 뭐가 바뀌었죠? 예. 일단은 보니까, 예, 저도 잠시 헷갈렸는데, ADD Entity를 이렇게 넣어줘야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 제가 그 더비디비를 쓰고 있는데, 예, 더비디비에 맞게 조금 변형시켜 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커밋이 완전히 완료가 된 후에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네임드 쿼리까지 됐고요. 15분까지만 해볼까요? 방송을. 아, 방송이란다. 예, 제작을 해보면은 이그젬플 요 이제 쿼리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이그젬플 쿼리가 있는데, 네. 잠시만요. 스니펫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네. example, 이런, hibernate criterion에서 이제, example 이런 게 있습니다. 가지고, example은, 이제, example.create 해서, 일단은, new, 뭐, 네, 지금, 아, 보셨냐? 스튜던트는 new 스튜던트.set 이제 영어 국어 점수가 90점 이내 해서 이제 아 이제 90점 이내를 만들어주고 스튜던트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그젠플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네, 크리테리아 만들겠죠? 크리테리아 스튜던트.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주고 크리테리아에다가 이제 이그젬플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그젬플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리스트 스튜던트 리스트는 크리테리아.리스트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샘플로 얻어진 객체. 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제가 그리고 잠시 그것도 껐습니다. 그 뭐냐, 옵션 좀 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잘 보일 거예요, 아마. 샘플 얻어진 객체에서, 어라? 국어 점수가 90점 애들. 잠시만요. 씨. 샘플 얻어진 객체. 잠시만요. 예. 이그젠프 쿼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원래 문서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계속 값을 못 받아옵니다. 예. 저도 이유는 모르겠고요. 아, 일단은 제가 15분, 예, 거의 한계 시간이 다된 관계로, 이거 뭐냐, 샘플로 서칭하는 거는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럼 이만 줄게요. 감사합니다.